어머 어머. 찾아간 곳은 나야. 떡볶이야. 당연히 떡볶이지. 떡볶이. 5천만을 사랑하는 국민 간식 떡볶이. 매콤 달달한 떡볶이 로드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올 연휴 기대되네요. 지금 올 때마다 정겨운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봄의 시작은 이 시장에 와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자꾸만 이렇게 먹는 게 눈에 띌까요?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따라오세요. 사랑에 취해서 오랜만에 시장 나들이에 저도 잔뜩 설렜는데요. 쫄깃한 족발에서부터 갓 쪄낸 달달한 오메기떡, 입이 심심할 때마다 꺼내 먹는 주전부리의 과자에 고소한 옥수수, 달콤한 호떡, 뜨끈한 국수까지 저를 설레게 하는 다양한 먹볼거리 중에서 제가 선택한 메뉴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오일장에서 선택한 메뉴는 바로 이 떡볶이입니다. 오일장까지 와서 이것을 빼놓고 가면 섭섭하죠.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주시 오일장의 명물 떡볶이입니다. 이거 떡볶이의 인기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떡이 부드럽고 가래떡으로 이렇게 안 자르고 가래떡으로 직접 나오잖아요. 그래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어때요? 맛있어요. 아이고 이거 뭐.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죠. 사람들의 입을 모아 맛있어! 굉장한 일입니다. 외치게 만드는 마력의 떡볶이. 첫 번째 맛의 비밀은 떡의 쫄깃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요? 네. 가래떡이에요, 가래떡. 가래떡. 옛날 떡볶이 하는 가래떡. 우리 직접 빼다 가거든요, 매일매일. 매일 하루에 한 세 번, 네 번 와요. 그때그때 빼다가 그때그때 해요. 숙성을 맛있다. 해요. 네. 더 쫄깃한 거죠. 정도.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서 5일 동안 숙성을 시켜요. 육수를 한 5시간 빼가지고 끓인 다음에 양념을 해가지고 5일 동안 숙성을 시켜요. 뭐 멸치 냄새가 나거나 잡 냄새가 없어요. 깔끔해요. 아, 저기에 빠지고 싶네요. 그날그날 쪄오는 쫄깃한 떡과 5일간의 정성이 담긴 소스가 만나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짠! 여러분 드디어 제 앞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튀김도 있고요. 어묵도 있고 뭐 만두도 있고 특히 이 떡이요. 진짜 커요. 엄청 크죠? 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큰 입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네. 너무 쫄깃쫄깃한데 이게 쌀떡이라 그러신지 뭔가 쫄깃쫄깃한 것보다는 굉장히 좀 쫄깃쫄깃한 입에 부분이 탁 감기는 그런 맛이에요. 표현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곳에서 떡볶이를 시키면 떡볶이 기본 구성인 떡과 어묵 외에도 바삭바삭 튀김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좋아요. 바로 제주도식 국물 떡볶이입니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튀김에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서 먹으면 국물이 끝내줘요. 여러분도 떡볶이로 소풀이 하실래요?